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럽입니다. 여러분 요즘 잘 지내 계신가요? 요즘 이제 장마가 지나고 좀 더위가 좀 많이 시작되고 있어가지고 더운 날씨죠. 요즘 뭐 날씨도 덥고 이상 기온도 계속 된다는 소식이 많이 들리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요즘에 밤에 너무 더워가지고 잠도 못잘 정도로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저 날씨가 뭐 장마 끝나니까 계속 더워지고 또 햇빛도 따갑고 뜨겁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다 고민했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넷밴드 선풍기를 구매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제 이 넷밴드 선풍기를 가지고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한번 뜯어볼까요? 밴드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주 간단하네요. 이제 본품 하나 있고, 네. 이렇게 충전기가 있어요. 충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C타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답터는 따로 없어가지고 집에서 사용하시는 아답터 사용하셔도 되고요. 뭐 안드로이드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C타입으로 그냥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주 시원한 화이트색입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이제 1단계로 하고 있고 이제 목에다가 이제 걸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바람이 나오는 거고 되게 이제 목에서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지니까 더위가 좀 가시는 느낌? 그래서 이게 저는 되게 편하고 좋았던 게 이제 에어컨이랑 이제 선풍기 같은 거를 켜두면은 이제 키면은 춥고 또 끄면 덥고 이제 저한테 맞추기가 어려웠는데 이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계를 조절할 수 있어가지고 시원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팔이랑 이제 다리 부분이 차가운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제 얼굴 부분이 좀 더위를 많이 타거든요. 여기 좀 땀도 많이 나고 근데 이제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제 땀도 그렇게 많이 나지 않고 그냥 쾌적하고 상쾌한 기분이 들어서 되게 좋습니다. 만족해요. 이거 되게 시원하고 좋은데 이제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기존에 이제 넷밴드 말고 이렇게 펜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또 손선풍기가 있었어요. 이제 이거랑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에서 항상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시원하게 할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었잖아요. 이제 어디든 간단하게 들고 다닐 수 있고 뭐 휴대하기도 편하다 이런 장점이 있었는데 저도 이거를 많이 써봤어요. 써봤는데 이제 시원하긴 시원해요. 시원하지만 손에 집이 많을 때 이럴 때 쓰질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쓰면 이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도 이제 뭐 컴퓨터로 작업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손을 이렇게 선풍기를 바람을 쐰다 이러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 내풍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목에 걸고 뭐 서핑을 해도 좋고 뭐 아니면 운동해도 좋고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서 작업하면서 할수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이제 이거를 어떻게 충전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C타입 부분이 있고요. 여기 아답터가 있어요. 이 충전선을 가지고 충전하면 되는데, 이거 조금 아쉬운 거는 길이가 짧다는 거? 근데 그거 제외하고는 뭐다 구성품 있으니까 좋습니다. 아답터에다 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보조배터리 가지고 왔어요. 보조배터리에다 놓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끼우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 불빛이 들어오는데 이게 지금 충전을 하고 있다는 신호이거든요. 이렇게 충전이 다 되면은 하면 되고요. 이게 또 지속 기간도 길어가지고 한번 충전시키고 나면은 3시간, 무려 3시간 동안 쓸수 있다고 하네요. 그이 넷밴드만의 그 특징 같은 것도 몇 가지 한번 짚어볼게요. 이제 넷밴드 선풍기 이제 이 특징 좀 알아볼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구성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왔는데 아까 보여드렸죠? 충전 단자도 있고 그리고 여기 바람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각도 조절하는 거 이제 목이 좀더 두꺼우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걸 각도 조절 이렇게 할수 있다. 그리고 이것도 좋은 이유는 기존에 그 손선풍기 같은 거 사용하면은 여성분들은 좀 머리가 길잖아요, 머리카락이.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말려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목에 한다고 해가지고 아 이것도 말려 들어가면 어떡하지 좀 걱정이 됐는데 다행히 이제 이게 직접 제가 펜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전혀 머리가 말리지도 않고 되게 좋더라고요. 머리 말리지 않고 착용도 되게 편하고 이렇게 목에다가 하고 폈는데도 말리지 않잖아요. 여기서 그냥 바람이 나오는 거지 안에 뭐 펜이 뭐 돌아가거나 그러진 않아가지고 머리카락도 끼임이 없고 편안하게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성비도 되게 좋았던 게 저희가 또 요즘에 전기세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에어컨을 켜두고 있으면은 전기세 뭐 포탄 맞았어요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에어컨을 안 쓰고 그 대신 이제 이 제품을 쓰고 있어가지고 많이 아낍니다. 그래서 뭐 제 친구도 이제 자취생이어가지고 집에서 뭐 더운데 에어컨 끄고 있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에어컨비 뭐 전기비 이런 게 좀 부담스럽다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한번 선물로 줄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 넷밴드 선풍기를 가지고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거를 하고 있으니까 뭐 저는 평소에 뭐 책 읽을 때 아니면 뭐 사무실에서 작업할 때 이럴 때 되게 좋았었고요. 그리고 또 요즘 같이 되게 좀 더운 날 있잖아요. 이럴 때 뭐 길 걸을 때도 너무 막 햇빛 뜨겁고 이럴 때도 이제 이 선풍기 있으니까 되게 시원하고 되게 좋았습니다. 요즘에 이 뭐 길 가다가 뭐 고열로 쓰셨다 열사병 걸렸다 이런 얘기도 있으신데 그런 분들한테 이거 한번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하니까 뭐 되게 편안하게 이 더운 여름에 아주 시원하게 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거 해가지고 시원한 여름 되세요 여러분.